가이드 수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두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 치아들은 다 뺍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시 틀니까지 다 만들어놔요. 다음에 오시면 임플란트 양쪽에 두개 넣고, 요 지금 요 파란색 있는 자리에 임플란트 두 개를 넣고요. 이 치아는 빼고 그날 바로 임시 틀니까지 입에 넣어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소개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는데, 오늘은 요 부분은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이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해요. 임플란트 하고 거기에 틀니 뭐 하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엑스레이 보시면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이제 아래는 이렇게 송곳니 두개 남아 있는 거에다가 이걸 브릿지라고 하죠. 연결해서 나머지는 이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쓰고 계셨는데, 이제 이 부분 틀니를 건 치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치아들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래도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하는 경우에 위에하고 아래하고 좀 달라요. 위에는 입 천장이 있어가지고 틀니가 이렇게 쩍쩍하고 달라붙지만, 아래는 중간에 혀가 있으니까 요렇게 뭐 말발굽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렇게 틀니가 요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혀가 있어서 아래 틀니는 잘 붙어 있질 않습니다. 정말 뭐 잇몸뼈가 너무너무 아래 틀니인데 뭐 넓고 튼튼하고 뭐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아픈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래는 반드시 그 임플란트를 할 수만 있다면 임플란트를 하고, 이그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걸 뭐 임플란트 틀니라고도 하고 하는데, 임플란트에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틀니랑 임플란트랑 우리 단추 하듯이 똑깍똑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틀니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래 한두개 정도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만드는, 그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죠. 위에도 틀니가 오래돼서 이왕 하는 김에 이제 위에도 새로 틀니를 하고, 아래는 임플란트 두개 하고 틀니,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원장님들도 같이 이제 이걸 같이 이 케이스가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를 두 개만 할 경우에는 지금 요 치아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송곳니 자리에다가 보통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공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좋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두 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송곳니 자리에다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분을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 생각, 두 개만 하는 경우에, 물론 이 송곳니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해도 되죠. 뭐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뼈 이식도 하고, 아니면 뭐 빼고 임플란트 없는, 아까 말하는 그냥 임시틀니 해서 임시틀니로 쓰다가 입뺀 자리 아물고 뼈 차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하면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불편한, 아까 제가 처음 소개했던 아래 틀니인데 임플란트 없고 치아 하나도 없는, 엄청 아프고 잘 빠지는 그 불편한 임시틀니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꽤 오랜 동안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오면 어떻게 해든 좀 빨리 안정적인 틀니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요번에 이 케이스에서 세운 계획은 어떻게든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뼈는 또 좋아 보이시고 좀 체격도 좀 있으시고 뼈가 좀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 뒤쪽에다가 여기다 임플란트를 하면 일단 뼈 이식을 안 해도 되고, 뼈 이식 안 하면 환자분 어쨌든 비용 부담도 줄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도 쉽죠. 이게 아무리 흔들려도 요 치아를 이용해서, 제가 몇번 소개해드렸지만 아무리 흔들리는 치아도 가이드를 만들어서 가이드를 끼면 안정적이에요. 수술할 때 만약에 이게 하나도 없는 임플란트, 물론 째고 아날로그로 해도 되지만, 저는 뭐 웬만하면 디지털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아가 남아 있을 때이 치아들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장착하고 두개 임플란트 하는 건 쉽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부터 이미 쉽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좋다는 요 송곳니 자리를 좀 포기하고 바로 옆에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두 개를 하고,
위아래는 틀니를 새로 만드는 계획을 짠 거죠. 아래는 이를 빼기 전에 저 치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를 뺍니다. 바로 이를 빼고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틀니는 앞에 이가 있으니까 부분 틀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틀니는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임시 틀니를 만드는 방법도 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만 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상태로 오신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오셔서 보시면 여기 어금니랑 앞니 높이도 상당히 안 맞죠. 여기 아래 걸 지워버리면 더 확실히 보이는데 앞니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위에 틀니도 이제 다시 정상적인 길이로 다시 하시기로 하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니는 있고 이제 이건 너무 안 좋아서 빼야 되는 상태지만 이걸 이용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커를 붙여가지고 치아를 대신해서 하면은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자, 첫날 오셔서 이렇게 하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오셔서 그 다음에 오시면 가이드 수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두 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 치아들은 다 뺍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시 틀니까지 다 만들어놔요. 다음에 오시면 임플란트 양쪽에 두 개 넣고 요 지금 요 파란색 있는 자리에 임플란트 두 개를 넣고요. 이 치아는 빼고 그날 바로 임시 틀니까지 입에 넣어드리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병원처럼 이 소규모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거고 요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일을 뭔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거는 굉장히 전문 인력 여러 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병원에서는 저 혼자 하고 이제 물론 기공소에서 만드는 작업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내고 제가 본을 떠가지고 본 뜬 거를 보내면 이걸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시 틀니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날 저 치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두 개 하고 치아는 빼버리고 꿰매서 피 안 나게 한 다음에 바로 임시 틀니까지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환자분은 당장 아래 이가 없으면 발음도 새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를 빼는 날 바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위에 틀니는 그대로 있고 아래는 이제 아까 이가 다 빠진 상태 이게 이제 부분 틀니거든요. 요거를 그냥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말랑말랑한 재료를 채워가지고 그 갭은 메꾸는 거죠. 그 당일날 수술 당일날 아래 임시 틀니까지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 송곳니 바로 옆에 정확하게 딱 들어갔죠. 그 보통 임플란트를 두세 달 뭐 보통 세 달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뼈 좋으신 분들은 한 달만 해도 위에 보철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하는 장비 한번 옛날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임플란트랑 뼈랑 얼마나 붙었는지 그 디지털 숫자로 다 나오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위에 보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날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넣는 그걸 보니까 이분은 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면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분은 아래 임시 틀니를 넣어서 대략이라도 식사하고 발음도 대충 옛날하고 비슷하게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뭐 6개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끝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관건은 이제 임플란트가 잘 붙냐 안 붙냐죠.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이었어요. 지금 둘째 날 임플란트 넣고 요 이는 빼고 아까 임시 틀니까지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이제 진짜 틀니를 만드는 거죠. 진짜 틀니를 위아래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원래 진짜 틀니를 만드는데 환자분이 오시는 내원 횟수가 보통 다섯 번 정도 오셔야 되는데 첫날 제가 위아래 본을 떠났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그날 한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뭐 하냐 임플란트 했고 요날은 이렇게 하고 가시고 실밥을 뽑을 때 이제 위아래 진짜 틀니 본을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쭉 진행합니다. 틀니 본을 뜨고 나면 왁스로 틀니를 만들거든요. 중간 단계로.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틀니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진짜 틀니를 다 만들었어요. 그 한 달에 지나는 동안에 이제 틀니를 다 위아래를 만들고 요 임플란트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달 후에 틀니가 다 완성돼서 오는 날 임플란트 아까 설명드린 대로 뼈랑 얼마나 붙었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주 충분한 그
그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틀니를 입안에 넣어드리는 그날 임플란트랑 아래 틀니를 연결한 거예요. 단추로. 계속 임시 틀니 끼고 계시고 입안에 한 번도 비어있은 적이 없다가 수술하고 한달 후에 진짜 틀니가 위에는 쫙 들어가고 아래는 임플란트랑 연결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틀니를 만든 거죠. 이 케이스는 거의 한 달, 한 일주일 만에 위아래 틀니를 다 완성하고 임플란트랑 아래 틀니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분은 뼈가 좋아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뀨가 좀 약했으면은 임시틀니 아래를 좀더 불편하게 더 오래 쓰셨겠죠. 다행히 뼈가 좋으셔가지고 이분은 바로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 틀니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지금 틀니가 이제 어떻게 치아가 좀 부러져서 수리를 하러 오셨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일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에 또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길이가 달랐지만 길이 딱 맞춰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에는 완전 틀니, 아래도 완전 틀니인데 아래는 임플란트 두개 하는 케이스였는데 뭐 틀니 만드는 거 포함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7번 임플란트 틀니 다 포함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오셨고 기간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뭐 아주 잘된 케이스죠. 뭐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 환자분도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되셔서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그다음에 틀니, 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치료 계획이나 치료 기간, 그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을 사용해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없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임플란트 할 때도 요 치아 있으니까 요두개 넣는 게 뼈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뭐 틀니야 뭐 오랫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플란트랑 틀니 연결하고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케이스를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만약에 이 송곳니 자리에 했다면 이를 빼면서 발치 즉시 케이스에다가 뼈 이식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거보다는 복잡한 케이스를 갔을 텐데 조금 떨어진 데에 대해서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쓰지 않으실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위아래 틀니로 잘 임플란트 틀니 겸용해 가지고 잘 마무리했던 케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